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레전드 경기는 정말 레전드 경기 중 레전드 경기인 2013년 아이언볼입니다. 이 아이언볼은 매 시즌 진행되는 알라바마와 어번의 대결인데요. 어번도 알라바마 주에 있기 때문에 이주 안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쿼터백, 알라바마의 쿼터백은 AJ 맥클런 선수고, 여기서 러닝백은 바로 TJ 옐던 선수로 지금 버팔로 빌스에서 프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4번 선수죠. 지금 세 번째 다운을 픽업을 하지 못하는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알라바마는 필드골 트라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근데 어색하게 발을 디딛고 필드골을 미스하게 되죠. 이렇게 0대 0 스코어가 유지가 됩니다. 1쿼터 8분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펀터가, 알라바마의 펀터가 저렇게 공을 떨어뜨린 후에 킥이 블락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뜨리죠. 아무도 없었는데 주변에. 저게 뭔가요? 필드골도 미스하고 펀트도 블락되고 스페셜 팀이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알라바마에. 여기서는 이제 마셜 선수가 이렇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리드 옵션으로 핸드오프를 페이크하고 쿼터백 런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마셜 선수 스피드가 대단했죠, 이 선수. 맥캐런 선수는 반면에 스피드는 대단한 쿼터백은 아니지만, 알라바마는 그렇게 쿼터백이 좋지 않아도 런닝 게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런닝백도 캐니언 드레이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리조나에서 뛰고 있죠. OJ 하워드 선수, 타이드엔드 선수입니다. 맥캐런 선수 이렇게 센터 밑에서 공을 받고 터치다운 패스를 던집니다. 파울러 선수죠. That's Justin Fowler's seventh catch of the season. 네, 이제 어번의 공격권입니다. 여기서 트레이 메이슨 선수가 러닝백인데요. 이렇게 펌블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펌블 맞네요. 7대7 상황에서, 동점 상황에서 랜든 칼린스 선수, 이 선수도 지금 제가 뉴욕 자이언츠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알라바마는 런닝 게임을 비롯해서 수비도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비수들도 많이 프로 전향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네, 여기서 터치다운 패스. 와우. 여기서 이제 노우드 선수에게 AJ 웨크런 선수가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네요. 그래서 바로 14대7을 만듭니다. 네, 반면에 어번 선수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근데도 약간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벌 게임은 항상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서 이 선수는 바로 아마리 쿠퍼 선수입니다. 카우보이스의 지금 와이드 리시버죠. 지금 보시면은 왼쪽 손이 닿습니다. 땅에 먼저 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2인치 라인에 이렇게 스팟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서 러닝 플레이로 TJ 옐든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에만 지금 4분을 남기고 알라바마가 21점을 냈죠. 21대 7로 이제 뒤지고 있는 어번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트레이 메이슨 선수가 다시 러닝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긴 플레이죠. 아, 또 리드 옵션에서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네, 터치다운 같은데요. 네, 터치다운입니다. 여기서 왼쪽 발은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공이 터치다운 엔드존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터치다운이 되려면. 하지만 터치다운이 아니라고 한것 같네요. 네, 아웃오브바운드라고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트레이 메이슨 선수가 러닝 플레이를 해서 어쨌든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1대 14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3쿼터가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다시 트레이 메이슨 선수가 러닝 플레이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셜 선수와 트레이 메이슨 선수의 리드 옵션 플레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마셜 선수의 패스가, 네. 오. 우조마 선수인데, 우조마 선수는 지금 프로 무대에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수비수 두 명이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서 아마리 쿠퍼 선수. 네, 아마리 9번이니까 아마리 9퍼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맥케넌 선수가 다시 샷건 포메이션에서 공을 받고 이제 러닝 플레이로 이렇게 세 번째 다운 4야드를 픽업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달리는 선수가 아닌데 그리고 필드골을 셋업하게 되죠. 근데 이 필드골 키커가 어색하게 그냥 차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못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요. 필드골을 차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벌써 필드골을 두 번이나 미스했고 지금 동점입니다. 21대 21 알라바마의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리 쿠퍼 선수 다시 99야드 터치다운이라고 하네요. 1야드에서 맥케넌 선수가 정말 헤일메리 같이 했는데 저걸 아마리 쿠퍼가 잡아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네요. 네, 여기서 네 번째 다운 어번이 픽업을 하지 못합니다. 1야드만 갔으면 됐는데 1야드를 못 가네. 여기서 또 알라바마도 또 네 번째 다운 1야드를 가야 되네요. 1야드도 안 되네요. 옐든 선수도 가지 못하네요. 알라바마도 네 번째 다운을 픽업을 못합니다. 4쿼터인데요. 지금 5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프리스 선수가 마셜 선수를 색을 하네요. 네, 이제 세 번째 다운 19야드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선수가 완전 오픈이었는데 이거를 놓치네요. 마셜 선수가 어떻게 터치다운까지 나올 수 있는 플레이였는데 여기서 맥케넌 선수가 이렇게 세 번째 다운을 픽업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두 번이나 미스한 필드골을 또 차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또 키커 포스터 선수가 또 미스를 합니다. 맥케넌 선수는 색을 당하고 포스터 선수는 저렇게 또 미스를 합니다. 필드골을 세 번째 지금 이 경기에서 미스하는 거죠. 닉 세이븐 감독은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미스가 아니라 블락이었네요. 라인에서 블락이 됐는데 그 다음에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선수가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 선수를 언네세서리 러프니스 다운되어 있는 선수를 태클하면서 페널티가 나왔죠. 여기서 패스를 던지는데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바로 뒤에서 저렇게 플립 패스를 던져서 이제 28대 28 30초 남기고 28대 28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경기가 잘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편집은 했지만 네, 여기서 옐든 선수가 공을 가지고 러닝플레이를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4쿼터가 종료가 되는 것 같았지만 발이 나갔을 때 아직 1초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라바마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필드골 찬스가 나오죠. 네, 지금 심판이 1초 남기고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알라바마가 필드골 찬스 57야드 찬스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필드골 키커를 바꾸죠. 그래서 포스터 선수에서 지금은 그리피스 선수로 1학년인데 바꿉니다. 이렇게 57야드 시도 1초 남기고 경기를 이길 수 있을지. 네, 여기서 갑니다. 네, 근데 어번이 이렇게 리턴맨을 떴는데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네, 킥 리턴이 아니죠. 필드골 리턴을 해버립니다.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진짜 볼 때마다 소름 돋네요. 와, 진짜 알라바마가 게임을 이기려고 이제 1초 남기고 필드골을 찾는데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어번에 이렇게 리턴맨을 포지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턴맨이 그 공을 가지고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109야드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34대 28로 어번이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 리액션을 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어번의 밴드입니다. 지금 여기서 필드골을 미스하는 걸 보는데요. 근데 이제 리턴하는 걸 보죠. 근데 표정 보세요. 와, 진짜 소름돋아. 근데 여기서 근데 지금 정신 괜찮아. 다 날뛰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하는 바람에 진행하는 바람에 다 악기를 다루고. 와, 진짜. 여기 가운데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보세요.
진짜 엄청 좋아하죠. 지금 왼쪽에 학생들은 다 나오려고 그러고 있고, 대학 미식축구가 이렇게 학교를 살립니다. 학교의 분위기를 완전 바꿔놓습니다. 대학 미식축구가 이렇게 빅딜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선수들과 팬들이 필드에 모여서 셀레브레이트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바깥의 모습이고요. 아무튼 이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슈퍼볼 못지않게 이 경기가 사실 정규 시즌 게임인데 아이언볼이라는 이름이 그냥 라이벌 구도 그 자체를 말해서 그냥 아이언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경기 얘기밖에 안 했을 정도로 제가 이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